일단 우리 아버지 위주로 우리 대주님 위주로 네. 보고 그다음에 자손들 좀 이렇게 좀 살펴봐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가 원래는 본인이 공직 생활, 그리고 누군가에 있어서도 그 어떤 왜 대기업 쪽이라든가 그렇게 자리를 한 자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일이라든가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건안 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본인 같은 경우가 그게 그러니까 회사죠, 직장, 직장 다니시죠. 예. 그래서 직장인으로 내가 그냥 한 평생, 그냥 앞만 보고 그러고 살아를 오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가족에 대한 항상 걱정, 가족에 대한 항상 애, 이게 많으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대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석 오늘 이렇게 어쨌든 올해 이민년에 인명이 늘어난 거예요. 감축이 된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끝에 걱정이 되는 소식. 왜냐면 아이들이 손주인가요? 손자 손녀? 손자 손녀 손자 손녀 손자 첫째가 손녀. 예. 그래도 내 여기 자손한테 내 아들한테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기쁘기도 하면서도 내심 한 구석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뭐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건데 그자 새 생명이 태어난 건데 그냥 건강하게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셔. 예. 예, 맞아요. 지금 이제 뭐잘 크고 똘박똘박하게 이제 잘 크고는 있는데. 제가 볼 적엔 어떤 축상의 탈이라든가 칠성의 탈이라든가 이런 걸 탈을 잡혀서 나온 자손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겠다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한 1년 딱 돌. 그때까지만 잘 버텨서 가면 그래도 여기 우리 아드님과 자손과 여기 며느리님, 며느리 자에서 들어올 적에 되게 알뜰살뜰 아이들을 살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여기 아들의 부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되게 애가 많아요. 그래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여기 며느리가 자기가 부족했나, 자기가 조금 더 약했나. 이런 마음에서 들어올 적에 자기의 탓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자손을 엄청나게 금이야 오게 하면서 보살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엄마의 밥보다는 아빠의 시에서 조금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만 더 있고 잘 먹고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돼서 그냥 크게나마 뭘 하고 탈을 잡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갖고 저희가 점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잠시 약하게 태어나고 그 날짜대로 달수대로 완벽하게 다못 채워서 태어난 일찍 나온 아이. 그리고 우리가 건장하게 뭐 1kg, 2kg, 3kg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양 애들이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뱃속에 있으면서 많이 못 먹었던 이런 것들 영양분에 조금 나뉘어졌던 거지. 나오면서 지금은 워낙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건강 문제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둘째 아이 남자아이의 조금 심장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심장으로 들어올 때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클 때까지는 치료는 안 봐도 되지만 조금 가다 심장이 조금 약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는 받아야 될 거는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 부분만 걱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들 이런 경우는 그냥 건강하고 돌 때까지도 좀 애들이 그냥 아직까지 조금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다 싶어서 명딸이라 그래요. 우리가 긴 명을 이어놓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오래오래 살기 전에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칠성님 전에 우리가 명을 빌고 복을 빌고 수를 빈다 그래요. 그래서 명딸이를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손의 어떤 그거를 사주를 조금 팔아주시면 돌 때까지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잘살것 같아요. 어떤 이혼 수전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그 이유가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드님도 우리 아버님의 어떤 그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의 마음 근면성실함의 마음을 아드님이 많이 닮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효자 자손까지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효자 아닌 효자 자손이에요. 물론 한 방에 잘 풀리지 못했어요. 인생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직장, 자기가 가고자 했던 어떤 뭐 그랬잖아요, 진로 이런 거에서 한 방에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무난하게 가야 될 때 갔다 오고 또 뭐 장가도 가야 될 때 속썩이지 않고 가고 예. 그렇게 그래도 얌전하게 그래도 올고론이 자라준 아드님입니다. 근데 여기가 자손이 그래도 되게 며느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자손이 귀한 집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쌍둥이 자손이 있지만 손주가 한번 정도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기력 찾으셔서 내가 삼재일진 모르겠지만 삼재는 삼재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드시는 걸 잘 드시고 삼재 시절 곱게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돈을 조금 더 벌으셔서 이렇게 내가 삼재 돈이라도 남겨놨다가 내 노후는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을 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기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모아놨다가 그래도 고맙잖아요. 우리 자손 집에 들어와서 자손 놔줬으니 좀 아이들은 이제 뭐 더 크고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아서 하다못해 대학 등록금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시려면 조금 더 건강해서 직장을 조금 내가 정말 정년퇴임 명예퇴직 이미 지났지만 이미 지난 나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운세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약주는 우리 아버지한테 동국물이에요. 그래서 약주는 안 드시더라도 드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내년부터가 살짝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점을 보았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내년부터 내가 몸에 이제 속에 조금은 뭐 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뭐가 됐든 약을 드셔야 되는. 네, 지금은 이제 당뇨 아니 당뇨는 없는데 혈압약은 그쵸? 이제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됐든 근데 당뇨도 제가 볼 때 조금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런 약을 내년에도 또 혈압약이 됐든 그런 걸 드셔야 되는 내년에 조금 더 바짝 신경을 써서 고수가 삼재의 몸수 크게나마 암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인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병원을 가야 되고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차라리 삼재를 내가 병원을 가면서 풀으시면 돼요. 그렇게 풀으시면 돼요. 크게나마 뒤집어져서 삼재를 뭐 다른 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자, 또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걱정이 자손 하나 우리 따님 동주님 딸 제가 나이나 뭐 이런 걸 안 물어봐도 이제 어차피 따님이 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2, 3년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철부지예요. 아직은 자기가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100%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렇게 노처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외로운 팔자는 맞아요. 그래서 고독한 팔자도 많고 뭔가 당당한 것 같으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좀 속으로 많이 이렇게 좀 우리가 걸른다 그러죠. 참는다 그러죠.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속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많이 막 이렇다 저렇다 탈하고 투덜거리는 스타일이 못 돼요. 좀 내성적인 부분도 없잖아 가지고 있어요 소심함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딴에도 마음적으로 아프신 거는 이해는 가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볼 적에 늦시집 가라 이 팔자예요. 늦시집 가라. 근데 결혼을 못한다 이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위에서라도 소개를 시켜주든 또 자기가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아마 났을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연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연줄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자기가 창피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따님을 믿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제 참 못하고 이제 그냥 저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언제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니까 이제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저급한 것보다는 뭔가 알고는 있는데 자기의 어떤 자리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있고 왜냐면 시집가서 시부모를 뭐 이렇게 모시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 그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 같은 경우가 몇 살이에요, 따님이? 저 86년생 30. 네네네네. 제가. 7인가? 네네. 86년생인가? 누나네요, 그러면? 예, 누나. 한 살 누나. 연년생이라. 누나네요.
근데 좀 기다려주세요. 늦지직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와요. 왜냐면 시집을 갔었더라면 조금은 좋지 못할 일에도 또 혼자 외로운 사주의 발자, 혼자 된 발자예요. 왜냐면 속으로 많이 참는 스타일이에요. 막 대놓고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못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때가 되고 시가 되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가정을 가져서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서 우리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 계시는데 한 번에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시집을 제가 답을 드리면 못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명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 이건 축하받을 일이니까 네 축하받을 일이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며느리도 수더분하니 네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 시집 가는 거 2, 3년 기다려주시고 2, 4년 한 3, 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아버지가 내년도 삼재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약은 좀 운동으로다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약주 그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왜냐면 혈압 때문에도 안 되고요. 어떤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운세도 궁금하시고 오셨고.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만 이제 할까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내년 건 정해지지 않아서 다닐 수 있는 날까지는 힘드셔도. 조금만 아이들한테 디딤돌이 돼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막 10년씩은 다니진 못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한 1년, 2년, 2년, 3년 안쪽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면서 일을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몸, 어떤 마음 이런 거를 조금 잘해서 새해를 잘 맞이하셔서 2023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